기아 타이거즈가 갑작스러운 부진에 빠지며 2위 두산의 한 게임 반차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. 투타의 부진과 집중력이 약화된 탓인데 이번 주 두산전이 선두 수성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.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. 4-2로 앞서던 경기를 양현종의 갑작스런 난조로 동점을 허용한 뒤 3루수 이범호가 평범한 땅볼을 뒤로 흘리며 결승점을 내줍니다. 점수 5-4 역전. 이제 NC 다이노스가 앞서나갑니다. 기아가 지난주 최악의 난조로 2위 두산에 바짝 쫓기는 입장에 놓였습니다. 지난 8경기 성적은 1승 7패. 가까스로 6연패 수렁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유리한 경기를 놓치며 두산과 승차가 한 게임 반차로 좁혀졌습니다. 활화산처럼 터지던 타선이 후반기 들어 무뎌졌고 최근 양현종, 헥터, 패딘으로 이어지는 1에서 3선발 투수가 등판한 경기에서 모두 지는 등 무기력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1간, 1간 빠집니다. 오치기아타 번주가 10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. 4호 선발 투수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고 결정적인 순간 어이없는 실책을 연발하는 등 집중력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입니다. 지난 4월 중순 이후 한 차례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기아가 올 시즌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. 투타가 동반 부진에 빠진 기아는 이번 주 삼성, 두산, 넥센과 6연전을 치릅니다. 특히 후반기 들어 승률 7할 9푼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두산과의 주중 2연전은 선두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최근 부쩍 힘이 떨어진 호랑이가 곰을 넘어서며 우승을 향해 전진하는 데는 투타의 조화와 함께 집중력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.